오늘은 여러분의 날이고 우리 서구민의 날이고 우리들의 잔치니까 여러분 즐겁게 즐겨주시고 재밌게 제가 초반에 약속을 드렸죠. 박수 많이 쳐주시고 많이 웃어주시고 많이 노래 나가는 노래 나오면 같이 크게 따라해 주시는 게 우리를 계속 도와주는 거 우리의 흥을 돋궈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큰 박수로 반응극 백판전을 시작합니다. 공연하는 날이구나. 어쩐지 사람이 많이 모였다 했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심청이요. 그런데 심청전을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 부분 우리의 신봉사가 딸 청이를 떠나보내고 슬퍼하는데 좀 요상한 여인네를 만나 살게 된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봉사가 만난 여인이 얼마나 못생겼냐 하면은 생긴 거는 못생겼는데 어떠매 그 애교가 아이고 사람 죽겠네 막 살랑살랑 사람을 녹이는데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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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것이 언제 나왔다냐 아이고 무시라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여자가 어디 있다고 나보고 못생겼다고 너 지금 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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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겨가지고 말중에 네가 잘생겼다 내가 이쁜가 한번 대보자 대봐 어? 나가 이쁘지 내가 훨씬 더 예뻐
그런데 누구? 나? 에이. 나 몰라? 아이 모르지. 나가 어찌 알겠어? 그러면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줘야지. 참말로 더럽게 못생겼네. 지금 뭐라고 그랬어? 또 못생겼대. 또.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누가 이렇게 예쁜 땡누기를 보고 못생겼다 하겠어. 그렇지. 내가 또 한미모하지. 아따 또 미모는 무슨 얼어 죽을 미모. 그래 뺑덕의 미모를 따라올 사람이 없지. 야 뺑덕아, 나는 이제 그만 아, 들어가 볼란데. 아, 에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들 벌써 해. 따불 생겨갖고 힘도 세네. 아이고 저 말만은 내가 말뜨기도 또 잘했겠다. 또 신봉사도 내가 꼬셔놨겠다. 이번에는 어디 어리버리한 사례 하나 꼬셔서 신봉사 돈을 몽땅 가르쳐가지고 튀어야지 튀어야지. 아 어디 어리머리한 사내가 어디 있는가? 어리머리한 오빠 멋있다. 오빠 우리 가게봐. 어리머리한 사내가 어디 있는가 봅시다. 오빠 완전히 내 타입이야, 내 타입. 근데 오빠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안 돼. 오빠 다음에 다른 여자 만나. 아이고 왜 이렇게 숲이 우거졌을까요? 어디? 머리야? 어 맞다. 오빠는 딱 머리도 조금 안 좋고. 어 내가 원하는 딱. 타입이야. 오빠 내가 돈이 많거든. 어디 오빠 우리 아이고 뭐 왔어? 아이고 나 잘 있어. 나 갔다 올게. 아이고 오빠 다음에 만나. 아이고 사람을 못 사귀구나. 그리고 뺑덕이 네 거야? 뭐야? 뺑덕이는 나한테 말했어. 나한테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다. 더 많이 가 더. 아이고 너 주... 아이고 이놈이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만. 어? 안 되기는 뭐 야! 이놈이 뺑덕이가 너한테 마음이 끼는 뭐가 있어 이 새끼야. 야!
내가 저 새끼를 이길 방법이 없어. 여러분들 내 걸 뺏어가려고 하잖아. 어디 갔어? 황봉사 시작 시작. 황봉사 다 같이 어시고 사 황봉사 어시고 이놈이 어디로 갔어? 어시고 황봉사 자 황 아이 아니고 야야야 아니요 너 나 한 판 붙어야 되잖아. 야이 정신 차려. 나랑 한 판 붙어야지. 빨리 이리 와. 와 이름이 그렇지. 자 나한테 한번 붙어야지 이거. 어디 정신 빠지게. 자 한 판 붙자. 해보자. 아이고, 아 맞다 맞다. 아이고 나가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저 황봉사가 봉사제. 아이고 아무리 세상이 외모와 돈만 본다고 하지만 너무 이쁜 사람만 찾으면 안 돼요. 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또 외모가 뛰어나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요. 맞죠? 그러니 너무 이쁜 사람만 찾지 말고 마음이 이쁜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요. 왜 그러는지는 이 극을 끝까지 보면 알게 될 것이니 계속 보고 계세요. 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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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를 이렇게 찾는 것이오? 뺑. 대순종을 받아주시오. 누구야? 어메, 드디어 내 가스에 걸려들었네. 누군데 사방 있는 여자 내 추파를 던져놓은 것이 마.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구만. 하. 뺑. 대순종을 모두 바쳐 뺑만을 사랑한단께. 그니께 내 마음 좀 받아주시오. 안 받아주면 이 자리에서 혀를 콱 깨물고 죽어버릴라요. 엄마, 어찌하실까요? 아우, 올 영감이 있는지. 그렇다고 한 젊은 남자인데 내가 순정을 핥아버릴 수도 없고 그냥 죽게 그냥 빠질 수도 없고. 아,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아, 어찌하실까? 이 뺑이는 어찌하실까? 어찌하실까? 영감 젊은 남자, 영감 젊은 남자. 뺑. 아, 고민이다. 뺑. 또 어찌하실까? 뺑. 아이고, 어찌하실까? 이거 나도 모르겠다.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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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역시 젊고 잘생기면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좋냐? 자, 이 젊은 여인의 극한 향기. 나 황치기 이 황봉사가 앞은 좀 깜깜하지만 아직도 새벽이면 딱 일어서서 아령을 하는 남자여. 아령을 아령을 아문 그냥 흐물흐물흐물 주저앉는 것보다 빨딱 일어서야 일이 되기라. 듣던 중 정말로 반가운 소리요.
이십 뺑 이래봬도 이 몸이 전생에 사랑만으로 숨을 쉬고 사랑만으로 밥을 먹고 사랑만으로 눈이 멀어가지고서 무엇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것이 엠병 오랄 수사치가 잠깐 뜬세요. 에이 참 내가 전생에 그랬다는 것이지 뭘. 그나저나 자 있는 게 힘이고 남는 게 힘이니까 또 한 번 가자 가자. 오 가자. 방금 하고도 뭔 힘이 이렇게 남았단가? 연약한 여자가 어 가자. 나 이거 잖아. 싫은데 아이고 가기 싫어. 아이고 영감 아 영감이고 지랄이고 어디 그렇게 누나 되겠어. 내가 영감 맛있는 간식거리 사지고 올라고 안 그래요. 간식? 어 아 뻥 아이 맛있지? 아이 싫었다 싫었어. 아이 내 이 영감 한 번을 내가 뭘 가져다 주면은 맛있단 소리를 안 하고 쉬었다 틀다 쓰다 멋이 어쩌다 저쩌다 아 이유도 많아. 아 잔소리 말고 아이고, 집에 들어가. 알아 내려 더 아니요. 아니, 아니 가만히 봐. 아니 그 두두 거단 돈잔대가 헐렁헐렁해졌는데 아 왜 그려? 어 큰일 났다. 내가 동네 사내들하고 떡 싸먹고 엿 싸먹고 계기 싸먹고 술 싸먹고 아 내가 다 썼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 뺑이는 죽었구나 죽었어. 어떡한데. 아, 아이고 하느님 어떡한데. 그렇다고 이 천하의 여장부 뺑덕이가 그걸로 기죽어서는 안 됐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어? 걱정 마시오. 내가 아, 그래. 당신 동구름에는 은행에다가 샥 집어넣었을게. 아이고 알았네 알았네 알았어. 아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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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봉사님. 아이고 아이고 아 저거 황칠이 아냐? 야 황칠아 아 이놈아 황칠아 아 니가 뭔 일이냐? 신봉사님 나가 시방 심칠아 심칠아 하면 기분 좋겠어? 아이고 요런 싸가지 없는 놈. 아이 심칠이라니? 됐어 나가시방 좋은 소식을 좀 전할까 했는데 관두셔 나 갈라요. 야 황칠아 아이고 이 속 좁은 놈아. 아니 내가 한마디 했다고 삐 있다가지고 간다는 거요? 아니 좋은 얘기면 이야기를 해주고 가야지 이놈아.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에또 함께 것도 많겠지만 아니 나는 눈도 안 보이는데 컴컴한데 내가 어딜 가? 아 나는 안 갔어. 안 간다고? 안 가. 그러고 보겨주고 저어주고 입혀주는데 왜 안 간다는 거야? 그러고 내가 누구야 내가? 아이고 아 그것이 다 자네는 내 누이제 돈. 그러면 돈인 내가 가면 아이고 당신이 가야 하고 아이고, 당신이 가면 내가 가야 하지 않겠어? 아이고, 어여여, 갈 차갑시다. 알았네, 알았어. 내 사랑 미식해 내 사랑 무방
가까워서 천천히. 여기 있어. 그렇지 그렇지. 못된 놈의 뺑덕이지만 세상에 요거 요거 모여놓은 건 정말 잘했다. 뺑덕이 쓸만하네. 내가 어디 어딨어. 이참에 황성 가는 길에 도짜 망짜다. 아, 나도 뭐 마음 톡하게 먹고 도짜 망짜 도짜 망짜 도짜 망짜 도짜 망짜 도짜 망짜 짜! 가자! 뺑! 아뺑! 아이고 뺑디기! 가만 있어봐. 아이고 황치 냄새 아뇨. 아이고 영감도 삼칠이는 아까 전에 저쪽으로 갔는데요. 아 그려? 예. 아 그 황치리 그놈 말이요 의몽하다고 삼사동네 소문이 쫙 나버렸어. 신문에도 났어 그놈. 아니야 의몽 아니야. 아이고 그럼 보통 의몽인 놈이 아니요. 그놈 의몽한 놈인게 어서 그놈 따라올지 모르니까 어서 떠나세요. 아, 신목사님 황성 안 가시오? 아이고 저 왼수놈. 아 저 왼수놈이 벌써 따라왔네. 하여튼 니놈 말이오 니놈 데리고 갈 테니까 너 반 우리 마누라하고는 3m 이상 떨어져 가거라 이 의무원 놈아. 걱정도 팔자요. 내가 3m가 떨어져 있는지 1cm가 떨어져 있는지 어떻게 안다요? 진짜 아이 멍청한 놈아. 아니 봉사라고. 아 1cm인지 3m인지도 몰라 이 무식한 놈아. 무식이? 야 이놈아 그러고 니는 말이야 우리 마누라 한양 갈 때 실실 엉덩이만 짚고 가면 너 알지? 너 알지 이놈? 네 알았어 알았으니까 작당이나 뻗치시오. 아이 그래 됐다 이놈. 40리를 걸었더니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삭신이 양 폭폭 쑤시네 폭폭. 아 심청원님. 아이고 남자도 골다공증이 있다던데 심생원님도 골반 한번 진맥 받아봐야 쓰지 않겠어? 아이고 요요요요요 아이고 싸가 죽는 놈. 야 이놈아 너 그러를 놀려? 아야 참나야 요런 사람이 어떻게 효녀심청을 받는지 그것이 알고 싶단 게 안 그려 뺑? 뺑? 아 야 이놈아 뺑이라니? 아 그럼 뺑이지 뽕이요? 야 이놈아 아 나이든 어른을 모시고 사는 아낙네를 뺑덕 어머니라고 하던가 뺑덕 사모님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무식한 놈아. 어메 기가 막혀라. 무식한 놈 다시 한번 해봐. 헤이 무식한 놈아. 아이고야 나 살다 별꼴을 나 뺑덕 사모님이라는 소리는 머리털라고 처음이야. 아이고 기가 막혀. 뭐? 뺑덕 사모님? 지가 일부러 야야 사모님. 아이고 야? 나도 힘들다. 야? 나도 효 어린 놈이 아 노인네한테 야? 네가 헛소리 하니까 네가? 그렇지. 아이고 이거 막 먹네. 아이고 피곤한 게 에바 뺑디기 뺑디기 아이고와 아이고 이리와 피곤도 없게 한숨 자세 한숨 자고 가세. 어? 내가 바라던 얘기야. 얼래 오메 코끼남도 크기도 엉개비네. 아이고 코고는 소리가 진동을하네. 진동을해요. 아이고 벌써 잠. 아이고 물러갔다. 아이고 나도 한숨 자야겠다.
아이고. 자냐? 자냐? 야, 지팡이부터 빼서. 오케이. 좋아. 아이고 잘 잤다. 아이고 여봐 뺑디기. 아 뺑 어서 일어나. 한양 가세. 어서 일어나. 어? 아이 가만 있어봐. 아이 내 보따리. 아니 내 보따리 어디 갔어? 아 내 보따리. 어 내 보따리 어디 갔어? 야 어 뺑. 아 뺑. 어메. 어 이상하네. 야 황치라. 아 황치라. 어 이거 아무것도 없네. 아 여보쇼. 아 여보쇼 우리 뺑디 우리 마누라 못 봤어. 아 벌써 갔다고요? 아이고 그 황치리 그놈 새끼가 다 구놈 새끼가 우리 마누라 꼬셔갖고 갔네. 아이고 이거 채피기 말아 그냥 모강대 이런. 아이고 요 새끼. 아이고 황치리. 아이고 아이고 황치리가 아니야. 아, 아니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가만있어봐. 어허 아이고 안경 벗어서 더 안 보인다. 아이고 요거 뺑디기 아니야? 아이고 신봉사. 아니야 저기 있어. 아이고 저 아이고 안경 벗어서 아이고 더 안 보여. 아이고 이래서 사람을 잘 아이고. 만나야 한다니까. 이 뒷이야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신봉사가 딸 청이를 만나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그런데 뺑득이와 황봉사가 도망갔는데 어찌 되었을꼬? 알고 보니 황봉사가 제비였던 것이여. 어메. 근데 저게 어찌 된 거냐? 야, 뺑득아! 아따. 아이, 뺑득이 뭐야? 너 뺑득이 빨리 안 들어올래? 야! 뺑득아! 야, 뺑득아. 너무 많아가지고 못다 식었다. 안 갈래? 어? 안 들어가? 얼른 가! 다 가져간다. 잠깐만요. 아이고 거기 들어갔다 나왔더만 잠깐 까먹었네. 잠깐만 볼게요. 그러니 모름지기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 것이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착하게 한눈 팔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소중히 하면서 지내야지요. 아 사람이 좀 못나면 어때요? 그리고 또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소중히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최고 아니겠슈.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아이고. 잠깐!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누구야? 누구게? 청이지. 청이? 무슨 청이? 거짓말하지 마. 무슨 청이가 이렇게 생겼어? 나 청이 맞아. 딱 봐도 청이잖아. 아니야. 에이, 거짓말하지 마. 청이 맞다니까. 임당수. 내가 임당수에 빠졌잖아. 물속에서 한 3년만 살아봐요. 나는 용궁에서 미스코리아는 아니구나. 나이가 있으니까. 미스코리아 진이라니까. 거짓말하지 마. 나 청이 맞아. 에이크.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짱 걸어봐.
에이, 아니요. 무슨 청이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도 청이라 하면 에리리 하고 이뻐야 되는데 나처럼. 맞다니까 청이. 아니야. 청이 아니야. 아니 내가 인당수에 빠졌잖아 했잖아. 그럼 다음 거 해야지. 그래요? 아니 그런데 여기 왜 나왔어? 나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 심청 전에 심청이가 안 나왔는데 공연이 끝난다는 게 말이 돼? 이 공연 무효야. 처음부터 다시 해. 뭘 처음부터 다시 해? 제목 안 봤어? 제목? 응. 제목? 서구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대축제. 마당극 뺑파전? 응. 아이고. 이거 어쩐데? 아유 죄송합니다. 알았으면 얼른 들어가 봐. 절로 가야지. 아이고, 얼른 가 얼른 가. 에이 발로 빡 찰나다 말았네. 여러분 좀 소란은 있었지만 다들 재미있게 보셨죠? 예, 저희는 이제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당극 뺑파전 고생하신 우리 나래의 술탄 배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